서현이 집에서 공부할 때 소리 내면서 하고 있어? 눈으로만 봐요. 소리도 내고. 그렇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2회 12 하기로 했고요. 2회 12. 또 오늘 또 일찍 가야 됩니까? 지금 4시 18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홉 문장인데요. 아홉 문장 중에서 몇개 다시 있어요? 어? 한 개. 그럼 다시 공부해 와야 되겠다. 아홉 개 중에. 아홉 개 중에 몇개 다시 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선생님이 이거 왜 물어보는지 알아, 요새? 목표를 세우고 하란 말이야. 알겠어? 아홉 문장 중에 몇 개는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최소한 반은 넘겨야 되고요. 50점은 넘어야 될거 아니야.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번에 해야 될게 아홉 문장이다. 그럼 몇 개를 할수 있는가? 알겠습니까? 이런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지 않대요. I don't have. 그렇죠. Good eating habits. 그래요. Good eating habits. Good eating habits. Good eating habits. 뭐라고요? Good eating habits. Good eating habits. 뭐라고요? Good eating habits. Good eating habits. 됐습니까? 뭐라고요? 오케이, 전체 문장. I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Good eating habits.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채소가 안 좋아. I don't like vegetables. 뭐라고요? 베지터블 이래요? I don't like vegetables. 베지터블 이래요? I don't like vegetables. 오케이, 선생님이 우리말스럽지 않게 이런 말왜 붙여놨을까? 이거. 알겠습니까? I don't like vegetables. 됐습니까? I don't like vegetables. 뭐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don't like. 베리 굿. Carrots, onions, or mushroom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lso. Also. I don't like fish. I don't like fish.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연어는 좋아. I like salmon, I like salmon. But. very good. Oh, I don't like other I don't fish. like other fish. Okay, 계속해서. Very good. I love fast food. I love fast food. 계속해서. I like 뭐 같은 뜻일까? I like. Hamburgers, fries. 그렇죠.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여기서 왜 햄버거, 여기는 붙여놓고 여기는 왜 피자 들이라고 안 했는지 알아요? 이상하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햄버거는 세수가, 그 다음에 감자튀김도 세수가, 피자는 세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 피자는 뭐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개수가 바뀌니까 그런가 봐. 알겠습니까? 이건 수에 대한 개념이 좀 우리랑 달라요.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 그래서 햄버거즈, 프렌치 프라이즈 했는데 여기는 피자즈 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oft drinks.
drinks라고 말하면 돼. drinks. 네. too. I like soft drinks too. I like soft drinks too.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좀 어려울 텐데. 베리굿. 오. I may not be very healthy.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는 소리 내서 말하는 티가 나네요. I may not be very healthy. 오케이, 조금 어려워했던 문장이 뭐였냐면 이 문장이었어. 뭐였더라? Habit. 됐습니까? I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됐습니까? I don't like vegetables. 뭐라고요? I don't like vegetables. 그 다음에 얘는 잘했어. 그래서 I don't like. 따라할까요? I don't like carrots, onions, or mushrooms. Carrots, onions, or mushrooms.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서현이 해냈어. Also, I don't like fish. I don't like fish. 다음에 I like salmon. Salmon 스펠링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그렇죠. I like salmon. 그러나 but I don't like other fish.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other fish 잘 생각을 했어요. I don't like other fish. I don't like other fish. 그 다음에 I love fast food. I love fast food. 그 다음에 뭐 I like hamburgers, french fries, and pizza였고요. 그 다음에 예. 청량음료가 뭐였더라? Soft drink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건강하지 않을 수 안녕 I be very healthy. I may not be very healthy. 자,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좋은 식습관이 뭐였더라? Good. 하고 그 다음에 eating 어떻게 쓰면 돼요? Mm. 자, 그래서 서연이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 서연이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거 뭐 소리 내서 따라하고 있다는 거. 됐습니까? 이제 서현이 몇 학년? 5학년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점점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이걸 어떻게 다 쓰겠어?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골라서 eating 한번 써봐야 되겠다. habit도 써봐야 되겠죠? 그렇죠? eating이나 habit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골라서 옆에다가 공책 옆집에서 공부할 때 골라서 좀 쓰세요. 됐습니까? 자, 얘가 이 소리 낸 거야. 이 팅 가렸네. eating 됐습니까? ea가 이 소리 냈습니다. eating. 그리고 eat은 먹다란 뜻인데 여기다가 ing 붙여서 먹는 것, 먹기 됐습니까? 좋은 먹기고요. 그 다음에 habit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습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좋은 먹기 습관 됐습니까? 습관이 한 가지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습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S 붙여서 습관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Good eating habits. 됐습니까? 그래서 eating 이런 거, habit 이런 것들 쓰는 연습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vegetable 써봐야 되겠지. vegetable.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 vegetable 쓰기 힘들어서 뭐라고 외웠다? vegetable이라고 외웠다고요. 됐습니까? vegetable 이렇게. 그리고 읽으려 그러면 베게테이블이라고 읽으면 쪽팔리니까 선생님 이런 비속어 써도 되나? vegetable이라고 읽었다고요. 됐습니까? vegetable 쓰라 그러면 베게테이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써볼래? 캐럿이랑 어니언이랑 머시룸 한 번씩 써보면 되겠지? 저 캐럿 어떻게 쓴다? 그렇죠. 그리고 여럿이니까 캐럿, 문장 쓸 땐 캐럿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니언은 오니온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돼요. 오, 니, 온, 어니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머쉬룸은 어떻게 써? 한번 써볼까요?
MUS 그렇지 시 소리 돼야지 머시 그다음에 R 그렇죠 오오가 우 소리 되죠 머시룸 문장 쓸 때는 머시룸즈 하고요 그다음에 이 문장에서는 뭐 특별히 써볼 건 없지 그렇지 어려운 스펠링이 어려운 건 없잖아 그렇지 Also I don't like fish 이런 것들 그다음 여기선 세먼 한번 써봐야 되겠지 됐습니까 세먼 어떻게 쓴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선생님이 학교 다니고 서연이 말할 때 이거 쓰기 힘들어서 어떻게 선생님이 쓰는 연습했을 것 같아? 살몬이라고 외웠겠죠. 살몬.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연이는 서연이의 방법이 있을 거야. 선생님이 이걸 살몬이라고 외웠어. 살몬. 그리고 누가 읽으라 그러면 살몬이라고 읽으면 좀 부끄러우니까 세먼이라고 읽고요. 맞습니까? 어쨌든 이 글자 중에 누가 소리 안 난다? L이 소리 안 나. L은 소리 내기가 좀 거창해. 왜냐하면 L 이렇게 소리 내잖아. 그래서 L 같은 경우에 종종 소리가 안날 때가 있는데 이거 혹시 알아요? Walk 걷다 이 뜻이죠. Walk. 그렇죠? L이 소리가 Walk가 아니고 Walk야. 혹시 이거 알아요? 이 앞에다 몇 가지 더 쓸까? 이거 뭘까요? 카카오톡이잖아, 이게 카카오톡. 카카오톡. 톨크가 아니고 톡. L이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현별이 오늘 1대1은 다음 시간에 모아서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L이 소리 안낼 때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패스트푸드 한번 써볼까? 한번 써봅시다. 그렇죠, 패스트푸드. 이런 식으로 골라서 몇 개만 좀 써서 점점점점 선생님, 당장 100점 맞으라는 얘기 절대 안 한다 그랬어. 알죠? 됐습니까? 지난번보다 다음번에 더 나으면 되니까. 전번에 베지터블 못 썼으면, 그 다음에 베지터블 또못쓸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다음에는 베지터블 쓸수 있으면 좋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